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네. 먼저 뉴스 3부터 여러분께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장일치로 올릴 거라는 그런 네.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금통위 때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원래 이제 금통위원이 7분이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는 이제 당연직이고 나머지 5분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시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에서 의견을 안 내요. 만약에 동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캐스팅 보트를 하고 근데 네. 이제 6분의 이제 금통위원 중에서 5분이 금리를 올리는데 찬성을 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주상영 의원이라는 분이 워낙 이제 비둘기파로 알려져 계신데 이분 한 분만 제외하고 이제 다 그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그 금통위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소수 의견이 두 분이 있었다면 다음 금통위 때 금리 인상은 자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소수 의견이 한 분이었고 거기다가 주상영 의원도 코멘트를 부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만한 기준금리 인상을 할 만한 요건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취업자 수가 늘고 있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이분은 굉장히 비둘기파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시장에 굉장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마저도 입장이 조금 선회한 거구나. 물론 네. 이제 가부 표결에는 이제 동참하지 않았으나 네. 스탠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전원일치로 1월 금통위에서 아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올리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주상영 의원의 얘기를 조금 더 그 전해드리면 대면 서비스 업의 반등과 함께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월에 계절 조정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 그건 뭡니까? 지난해 2월이라는 게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근접했다라는 거죠.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8.0% 증가하고 네. 근로소득도 6.2% 증가해 경기 회복이 가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상영 의원이 이제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이런 얘기들이 아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반대할 명분을 갖기 힘든 네. 그런 정도의 코멘트이기 때문에 아마 1월에 금통위 대체로 대부분 금리 인상에 찬성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주상영 의원이 아마도 금융통화위원장에 대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이잖아요. 네? 그 임박해서 이제 그 이주열 하는 총재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는 그 내부 규정에 의하면 순번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네. 금융통화위원회는 진행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하는 총재가 바로 임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권이 왜냐하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기도 뭐하고 또 새 정부가 하자마자 한국은행 총재 바로 이렇게 하기도 뭐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4월달, 5월달 금통위는 주상영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전통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분이 이렇게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비둘기적이라기보다는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월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에 대한 뉴스 하나 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먹는 치료제 쪽으로 또 예. 약간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 발표를 했는데 네.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로서 이제 곧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천만 명분을 주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도되는 것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거를 거의 90%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화이자 먹는 치료제. 네, 머크는 뭐 네. 머크 거는 이제 거의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요. 케이스가 너무 적던데. 근데 어쨌든 네. 어제도 저 다른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이대목병동병원의 천은미 교수님하고 네. 이 프로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천은미 교수님께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내년에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바이러스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해법은 경구용 혹은 또 뭐 우리 레키노라 줍니까?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그 뿌리는 주사? 뭐 뿌리는 아, 이런 거 이렇게 흡입형 이런 거 개발한다는 네네. 얘기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도 이런 걸 개발한다고 그래요? 아 코 안에 점막에 뿌리는 거 네, 그게 그 효과가 그렇게 좋대요. 여기서부터 네네. 원천 차단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백신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그 예를 들면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경구용이든 뭐 스프레이든 뭔가 아, 치료제가 나오는 게 아마 이 코로나와의 이별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근데 어쨌든 화이자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보면은 화이자의 발표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심각한 질병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대통령이 이제 컨펌을 한 거죠. 네. 이 뉴스는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잠재적으로 강력한 또 하나의 도구를 제공한다. 그래서 FDA 승인을 포함해서 몇 가지 단계가 남아있긴 한데 우리는 이미 천만 명의 미국민이 치료할 수 있도록 알약을 주문했다. 이런 네네. 겁니다. 뭐 아마 지금 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치료제 중에 뭐 화이자 외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어떤 그 지금 코로나 확산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본인의 어떤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서 미국의 행정부에서도 이런 경구용 치료제를 비롯한 치료제의 등장이 이 코로나를 제압할 수 있는 결정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화이자라는 회사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은 꼬르륵. 백신은? 백신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치료제 나오면. 근데 네. 백신은 백신대로 지금 팔고 치료제는 치료제. 알약은 알약대로 파는 네. 참 대단한 상황인데 백신도 뭐 한 4차 뭐 계속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그 천은미 교수님 얘기는 1년에 백신을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3번, 4번, 5번 맞는 건 처음이래요. 그냥 저도 이런 일 자체가 없었고. 뭐 전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마다 맞는 백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치료제. 네. 근데 확실히 그거 자료를 보니까 네. 그 6개월 저 접종하고 이제 이 면역이 생겼을 때부터 쭉 시계열로 보니까 네. 많이 떨어지더만. 효과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백신이 네. 효과가 있는 건가? 네. 네. 여튼. 어쨌든. 그래서 네. 이 알약에 대한 그 기대가 미국의 대통령도 동참하면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뭐 이제 전기차 향으로 이제 다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많이 파는 회사죠. 토요타가 2030년까지 전기차만 30종을 출시한다. 그러니까 토요타가 사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해주면서 전기차의 일종의 빈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뭐 어쨌든 아시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차, 토요타 이게 또
굉장히 큰 시장 장악력을 갖고 미국 시장에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제 도요다가 이제 많이 판다는 것 때문에 포드니 뭐 이런 거 주가가 좀 빠져버리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카 같은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도모한다. 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총 30종의 전기차 모델을 도입하고 연간 350만 대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한다. 2030년이라는 게 이제 뭐 한 7, 8년? 그러네요. 남은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30총 나오는 것도 그런데 350만 대 판매를 한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면 테슬라가 얼마를 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마 이 선두권에서 이제 테슬라, 뭐 또 폭스바겐, 도요다 네. 이렇게 각축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랜을 내고 이런 플랜을 낸 걸 보니까 아 우리 현대차, 기아차 어제도 뭐 저 유럽에서 뭐 기아차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생산이나 판매 대수로 치면은 사실 그렇게 괄목할 만한 건 아니에요. 절대 대수나 금액으로 따지면 그죠. 근데 더 그 진취적인 계획이 나온 건 렉서스가 이제 도요타의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네, 네. 2030년까지 전 카테고리에서 렉서스 전 카테고리입니다. 전기차 모델을 도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렉서스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고 도요타 350만 대는 따로고 합쳐서요. 합쳐서. 네, 근데 아. 그 안에서 이제 100만 대 렉서스는 이제 100만 대라는 네. 거죠. 그리고 2035년까지는 아, 전 세계에서 판매된 렉서스 모델의 100%를 전기차. 2035년까지.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죠. 제네시스를 이제 100% 전기차화 네네네. 브랜드화 한다는 거하고 도요타의 렉서스를 이제 100% 하겠다는 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배터리 관련해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9월에 발표한 투자 금액이 1.5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조 6천억 정도인데 이걸 올렸습니다. 2조엔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완성차 이제 메이저들이 전기차에 대한 굉장한 이제 계획들을 내놓고 있죠. 뭐 이미 폭스바겐은 확실히 하고 있고 거기다가 GM, 포드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까지 이제 들어오니까 일본이 사실은 조금 늦었잖아요. 전기차로. 그래서 이제 도요타 하면 이제 미국 시장과 뭐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자동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브랜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나타냐 캠리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과연 전기차에서 우리가 도요타 혹은 제네시스가 또 뭡니까 이 렉서스를 제압하고 글로벌 더 우위에 있는 그 브랜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도요타의 어떤 전기차 플랜이 테슬라를 비롯한 나머지 전기차를 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주가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드 이런 쪽에 영향을 준 걸로 어제 밤에 증시는 반영을 하네요. 네,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일단 지금까지는 많이 파는 회사니까 아마 그 파급력 영향력이 뭐 적진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경쟁 관계 있는 우리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도요타 드네요. 차를 한번 타봤어요? 도요타 타봤죠. 뭐? 아니니까 한번 타본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직접 운전을 아니요 뭐 소유나 뭐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도요타 차는 한 번도 안 해. 혼다 차는 내가 한번 미국에서 뭐 오디시라고. 오디세이? 네, 오디시라고 그거. 아, 진짜 승합차. 네, 왜냐면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뭐 차를 몰. 그때는 이제 그게 그때는 카니발이 미국에 안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혼다의 오디세이하고 도요타의 뭐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그거 중에 이제 선택을. 시에나? 시에나. 네. 아. 잘하시네. 정프로입니다. 자동차는 정프로죠. 네.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게 이제 GM이나 뭐 포드. 아, 그거보다 좀 떨어져요? 그렇죠. 아, GM 포드가 제일 비싼 게 오디세이였어요. 아, 시에나가 조금 더 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처음 미국 가서 제일 좋은 거 산다고 그걸 산 거지. 네네. 뭐 잘 타고 다녔는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한국의 기아의 카니발을 이제 몇 번 얻어 타봤거든. 카니발. 아, 좋더만. 잘 나갔죠. 진짜 좋더만. 좋은 차더만. 네. 이 프로는 벌써 지금 카니발만 세 번째 차를 타고 있잖아. 네, 카니발. 네. 네. 그러니까. 카니발도 또 요즘에 그
멋지게 아내를 또 그러니까 꾸민 차는 진짜 진짜 잘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네. 이거 또 천정 이렇게 만들고 막 그랬더니 그게 네. 이렇게 후배가 그렇다해서 했거든. 네. 아, 진짜 타니까 연예인 된 듯한 네. 느낌. 아니 근데 그렇게 또 개조하려면 근 한 8-9천이에요 가격이 차값이. 아 근데 카니발 자체는 얼마야? 그 한 3-4천 대죠. 그래서 나는 카니발이 비교적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 어떤 그 효능에 비해서 뭐 가성비 좋죠. 가성비로 따지면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다만 이제 그 저 몇 명 안 태우고 그 버스로 전용차. 아 그거 안 되면 혼나. 요거 요거 걸립니다 요즘에. 다 걸린대요. 네? 네. 요즘에 걸려요. 일단 번호로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리한 그 경찰분들은 그 안다더만 그 차체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를 보고. 고체 잡아내기도 하시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쓱 옆에 가면 움찔한대요. 아 경찰차 보면 쓱 가면은 그걸 보고 딱 확신한다는 거야. 네. 뭔가 속도가 조금 줄인다든지 아, 뭔가 변화가 있대요. 당연히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325, 325. 네 우측으로, 우측으로. 325, 325. 우측으로 가는 거죠. 네. 하여튼 아, 카니발 잘 나왔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아 바로 우리 또 박병창 갓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